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사실 남자가 얼굴에 punch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어르신들은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비비크림을 상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변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김성수의 브이로그 메이크업 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눈을 좀 뜨시지요. 왠지 야외 보이는 그런 얼굴인데 오늘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왜 우리 브이로그에선 당신이 날 째려보는 장면만 나오는 거야? 저도 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김성수 브이로그에 제 얼굴이 더 자주 나온다고 곽동수 TV에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간혹 지적하시는 분이 두분 정도 계십니다. 제발 우리 좀 치우고 살자. 나 바깥에 들고 나와서 안 치운 거 보여줘도 돼? 지금 말 없이 해먹어도 김성수. 아, 오늘 어떤 일 하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경기도 주식회사에 그 물품들을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성수네 11장의 두 번째 그 촬영하는 날인데요. 오늘 촬영하는 제품이 호박으로 만든 다양한 그런 먹거리입니다. 호박 과자, 호박 약과, 또 호박 식혜, 뭐 이런 것들. 다 김성수님이 예. 좋아하시는 거네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호박을. 솔직히 호박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제 얼굴을 보면, 야, 사람이 됐구나. 부기가 빠질 수도 있구나. 그렇죠. 사람이. 빠질 수도 있다니요. 그러니까요. 부기는 빠집니다. 참 세상에, 진짜. 성수 앞에가 살로 야, 보이는, 지금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붓기거든요, 얼굴을 지금. 만져보고 계시는데 붓기거든요, 지금. 음성으로라도 출연해 주시죠. 얼굴이 지금 많이 부어있나요? 원래 아니, 저, 푸어가요. 예, 우리 선생님은 절대로 출연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음성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의 사생활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쵸? 그럼요. 이러면서 한마디 들어갔고요. 자, 오늘 아침에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증언을 제가 의열군으로부터, 의열군 어머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황교익하고 황교안을 착각하고 그래요? 그거 우리 아내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굉장히 혼날 얘기를 지금.